강원일보 6일자 기사입니다. 정부가 비축한 김장 재료를 방출하고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배추, 무 등 주요 김장 재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김장 비용은 평균 20만 4,50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에 형성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춘천중앙시장에서 가을 배추는 한 포기당 5,000원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대비 16.7% 가격이 내린 겁니다. 무와 양념 채소류 역시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지난 2일 기준 고랭지 무는 한 개당 1,430원으로 전일과 비교해 28.1% 저렴했고 1kg당 깐마늘, 대파, 양파, 생강 등도 최대 28.6%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격 하락의 배경에는 정부의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이 있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배추, 무, 고춧가루, 대파 등 농산물 비축 물량 11,000톤 방출을 결정했고 농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투입해 김장 채소류 20%에서 30%를 할인했습니다. 강원일보가 최신 김장 재료값을 바탕으로 전체 김장 가격을 분석한 결과 배추 20포기 기준 김장 비용은 20만 4,522원이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2.2% 하락한 비용입니다. 강원일보 6일자 기사입니다. 강원 지역의 가정폭력 범죄 대응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급증했는데 내년 가해자 교정 및 피해자 보호 사업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5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 2회 이상 가정폭력이 접수된 재발 우려 가정은 강원 지역에서 올 상반기에만 42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총 집계 건수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가정폭력 범죄의 심각성은 커졌는데 내년 사회 안전망은 취약해졌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사업 설명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아예 빠졌습니다. 또 피해자 보호 예산도 삭감됐는데요. 여가부는 내년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사업 예산을 올해 예산에서 27.5% 삭감한 84억 4천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에 따라 상담소도 127곳에서 97곳으로 관련 인력도 662명에서 457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문가는 가정폭력은 취약계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중요한 사회 문제라며 예산 삭감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